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또 해야 되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결국엔 열심히 해서 직업적인 게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고, 결혼해도 외롭다는 사람도 많고, 요새 뭐 설거지론이니 말 많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도 후회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아, 없 없을 수가 없는데, 그 후회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랑 이제 부합이 되냐 안 되냐의 이제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삶이겠지만, 이제 그것만 이제 정답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저변에 깔려 있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도 하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절대 같이 안 살고 그러다가, 참 재밌는 게 점점 이제 그 1인 가구가 이제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같이 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고, 혼자 사는 게 되게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고전적인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보던 드라마만 보더라도 뭐 목욕탕집 남자들이었나? 목욕탕집 사람들이었나? 그 3대가 같이 살아 막 이런 게 되게 미덕이었는데, 저 초등학교만 해도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얘기하던 뭐 핵가족화가 시작된다는데, 핵가족화도 아니고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대세가 된 시대가 됐네. 2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게 선진국들이 가진 아주 그냥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욕구가 많아지고 자기 취향도 확실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2035년 인구의 절반이 솔로가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 국립 무슨 인구 뭐 관련 그런 통계 거기서 그러더라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전하면서 아마 더 결혼은 더안안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뭐지, 진짜 리얼 뭐지 리그 뭐지 리얼돌이었나, 무슨 그런 어떤 성인용 그 인형 뭐 이런 거랑 결혼한 남자도 있었잖아. 근데 예전에 오덕페이트라고 뭐그 페이트라는 그 캐릭터랑 결혼하겠다고 막 그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선언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죠. 지금은 평범하게 산다고 들었는데, 지금 나름 성공해가지고 잘 산다고 들었는데, 그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왔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게더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이쪽은 무조건 잘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 인공지능은 얘가 좀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로봇이 그 일본에서 키스하는 기계가 이제 예전에 4, 5년 전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격으로 이렇게 키스하는 거를, 그 상대방이 키스하는 그 촉감을 혀를 똑같이 해가지고 키스하는 것처럼 이제 해주는 기계도 있었고, 근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팔은 팔대로 발전하고, 입술은 입술대로 발전하고, 뭐 이렇게 눈은 눈대로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나중에 이제 취합이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 이제 진짜 로봇이랑 사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비대면 수업하면서 좋은 거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타쿠 성향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맞드는 걸 별로 싫어하고 막 이런 성격이라서, 그리고 내가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하면서 느낀 게좀 투머치해져요. 그래서 이제 막 수업이 막 10시간 막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확실히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스트레스 같은 게 확실히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하면 또그 주는 그런 또 이제 이펙트가 또 확실히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니까 부담이 이제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보면 이만한 돼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어. 그런 것처럼 요즘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리를 두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성공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조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해서 배달시켜 먹어도 되는데, 그 거리를 딱 두고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내가 대면하지 않고도 주문을 할수 있는 거, 그런 어떤 그런 행위 때문에
더 잘된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대면하지 않고 주문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기에 오는 이제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참 많고 까다롭고 제가 그걸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 보면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신만의 소행성,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그런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이 되게 명확해지고 있다. 이거는 취향이 확실해진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런 소우주, 그 사람들만이 가진 그 소우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이렇게 비혼 인구가 점점 일본 같은 경우는 2035년 정말 인구 절반이 솔로가 된다고 예측을 할 정도고, 그게 이제 결혼하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35세에서 34세 일본 남성 연소득에 따른 미혼율,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보면은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거의 그러니까 연에 1,000만 원 벌 정도면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일주일에 막 하루 이틀 일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그 나이에 따라 35세, 44세 일본 남성 연소득에 따른 미혼율이 800만 원 미만이 8,000만 원 미만이 10% 정도가 이제 미혼인 거죠. 그러니까 겨우, 그러니까 이게 소득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왜 중요해지냐면, 아무래도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원하는 게 이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많아질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이 굉장히 허들이 높아지고 부담스러운 게, 뭐 남성이 이제 집을 해와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도 있을 뿐더러,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 스트레스가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시대를 이미 80년대에 이제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봉이 높으니까 이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이제 3대 덕 해가지고 뭐였었지, 뭐세 가지, 뭐 키가 커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이랑은 또 다르죠. 지금은 또 남성의 파괴력이 세죠. 왜냐하면 초식남, 절식남 이런 게 되게 많아지면서 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이 되게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아예 그 힘의 균형이 달라졌는데, 80년대는 일본의 여성들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건어물려라는 그런, 그 건어물려가 나오는 그런 신조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현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혼율이 2020년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중앙일보였나? 아무튼 거기 기사 보니까 이혼율 또한 높아지고 있고 결혼율은 저게 적어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데, 그 사랑을 해서 가는 최종 종착지가 꼭 결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자기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그 원시 그러니까 그 이제 출산을 해야 되고, 여성들이 출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 포유류 같은 경우는 네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두 발로 돌아다니니까, 이 아이가 아이를 실제로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도 지키면서 이제 사냥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제가 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남성과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해오고 그런 거에 좀 특화가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쇼부를 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한 게 결혼의 이제 형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발달된 형태에서 이제는 그냥 뭐 그렇게 안 해도, 일단 아이를 안 낳으면 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니까 이제 그냥 혼자 자기 몸 건사해서 살면 되고, 그리고 할게 너무 많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도 되게 잘돼 있고, SNS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시대가 돼 있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 요새 막 진짜 뭐 50대 이상의 여성들이나 뭐 그런 분인데,
뭐 와인 모임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밴드 같은 거 보면 모임도 엄청 많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 커뮤니티 같은 것도 되게 잘돼 있고, 그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삶의 질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가족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사회였, 좋은 이제 삶의 이제 표본이었다가,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많이 보이면서, 진짜 솔로로 사는데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취향도 너무 다양하고 막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염증이 난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이런 이제 사회 풍토적인 것들을 깔고 가면서 디지털 노마드적 삶까지 우리는 합쳐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 풍토가 그렇다 이렇게 끝나겠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원격 근무가 일상이 되고 그거에 이제 장단점을 맛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아쉬운 면은 좀 있긴 있어도, 확실한 거는, 아, 이게 확실히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있든, 인도에 있든, 그런 사람들 그냥 언어적 문제만 없으면 그냥 바로 쓰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좀더 이제 이런 기술들이 더 좋아지고 이제 이런 원격으로 일하는 기술들이 더 좋아지면 이제 사람들이 굳이 한국 회사에 일하려고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인도네시아 발리나 뭐 태국 치앙마이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물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거기 자체가 이제 뭐 괜찮잖아요. 음식도 뭐 먹을만한가? 아무튼 먹을만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괜찮거든. 그래서 이제 저는 발리랑 치앙마이 되게 괜찮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도 이제 물가도 비싸지도 않고 음식도 맛있더라. 근데 인도네시아 음식이 좀 맛있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는 두번 가봤어요. 두번 가보고 태국은 한 수십 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서 느낀 거는 물가가 방콕은 졸라 비싸. 방콕 어디 무슨 타워 어디 들어갔는데. 아니 그냥 일반 좀 삐까뻔쩍한 그 건물이었는데 초밥집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안 주고 했는데 농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한 3만 원이면 먹을 만한 연어 이 초밥을 먹었는데 8만 원 나왔어. 8만 원. 그 걔네들은 하이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부자들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하이소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그 소라는 게 어떤 그 하이소라는 게 그런 상류층의 상징인가 봐.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싼데 엄청 비싸요. 그러다가 또 옆으로 국수집 가면 1,500원 막 2,000원이면 국수 먹고 되게 맛있는데 어떻게 길거리가 더 맛있냐? 길거리 음식이 짱인 것 같아 진짜. 거의 더 500원짜리 그 음료수 딱 하면 딱인데 한 2,000원이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빨리 여행이 풀렸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튼 뭐 말하다 좀 빠졌는데 그런 데서 이제 여행을 가면은 아 이런 데서 살아도 참 좋겠다. 괌이나 사이팡 같은 데 가면 인터넷이 좀 쉐시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별로긴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괌이나 사이팡 같은 데서 뭐 해변 보고 근데 괌이나 사이팡은 그렇게 끌리진 않는다. 근데 되게 공기가 엄청 맑아서 그건 진짜 장점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다 할때 진짜 이제는 지리산 이런 데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제 이제는 그딱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일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디지털 노마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이제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1인 가구로 우리가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사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염증이 이제 많이 생겨버려서 사람들이 이제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의 허들도 되게 높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특정 집단들에 의해서 이기적인 그런 부류들이 있겠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많이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원하는 게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좀 지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보면 남성의 능력이 결국엔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니까 결국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뭐다제 생각이지만 선진국 중에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냥 아이만 출산하고 그냥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보다는 동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지는 거 보면 참, 좀 이렇게 아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저런 상놈들 이러면서 막그 되게 보수적으로 반응하던 사람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일이구나를 알고 그 전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 별게 다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에 있는 친구들 보면 아직은 이제 보수적인 한국인으로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지만 실제로 정말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더군요. 나름대로 관대하긴 한데 그 이게 아무래도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좀 놀랍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긴 그런 일들이 많긴 하더라고. 정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고 그냥 누구보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완전 보수적인 사람들은 엄청 보수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전적인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처할 때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실력 좋은 게 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돈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거 잘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어를 잘 써야 되는 입장에서 영어로 교육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폭넓게 해줄 수 있는데, 아, 이런 수준의 화법을 과연 내가 영어로 할수 있을까? 나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려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못 하겠는데, 근데 그 개발자로서 일하는 수준이면 그렇게 엄청 높은 수준의 영어는 필요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놓으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일단은 혼자 살아야 돼, 이제. 결론은 그거야.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지금만큼 수요와 공급이 좋은 시기가 과거엔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앞으로는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더 좋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경쟁자가 이제 해외까지 갈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 있는 적까지 막아야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지 우리가. 근데 이제 많이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많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보다 보면 개발자 정말 최악이고 거지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못한 사람들도 잘 사는 게 좋은 직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의사들도 잘못 고쳐도 잘 살아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애초에 허들이 높아요. 그 공부를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성적으로 허들이 딱 있는 거야. 개발자는요, 그런 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결론은 지금만큼 개발자들에게 좋은 시기가 없고,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도 잘해야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잘 계산을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굉장히 허들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많아야 이제 결혼하기도 이제 편해진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측면을 계산해 봤을 때 돈이 많았을 때 사실 이렇게 아쉬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개발자들의 프리미엄이 점점 많이 붙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개발자는 그냥 넘사벽이라고 말씀드리죠. 애초에 그런 게 사회 통념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자에 대해서 퍼져 있고, 어설픈 개발자들은 확실히 좀 해봤자 좀 피곤해요. 같이 일하면 생산성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좀더 많이 준비를 해서 회사를 간다든지 회사에서도 자기 개발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억울해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개발자 풍기 현상 생기는 게 뭐예요? 다른 직업은 그냥 뭐 적당히 해도 될수 있는 직업인데 우리 직업은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은 진짜 높구나. 그런 사람들은 풍기 현상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연봉이 높아지는구나. 이게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해지고 있어요. 공정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이제 점점 공정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한 만큼 이제 받아내자는 거지.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수준의 개발자는 되지 말자 이거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